지난주에 체인과 대소기열을 교체한 나는 매일 50km씩 출퇴근하며 한 주간 느낀 변화에 대해 영상으로 간단히 만들어 보았다. 전문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다. 먼저 기존 세팅은 420 순정 체인, 순정 대기어 36T, 소기어 14T, 튜닝호는 428 체인, 대기어는 38T, 소기어는 14T로 동일했다. 단순하게 숫자만 보면 대기어 2T 차이에 불과한데 이게 주행이나 기어비에 영향이 있을까 알아보았다. 우선 기존 순정 세팅의 경우 항상 6000rpm 부근에서 변속했으며 1단은 1에서 25km, 2단은 25에서 35km, 3단은 35에서 65km, 4단은 65에서 100km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10km 정도는 무리 없이 커버된다. 이번에는 튜닝 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1단, 2단, 3단. 4단. 소리랑 기어 넣는 감각이 좀 더 깔끔해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변속 타이밍은 튜닝 전이랑 거의 동일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지금 돈 낭비한 거냐? 아니다. 분명 변화는 있었다. 단수별 커버 가능한 구간이 넓어졌다. 가령 순정의 경우 50km 정도에서 3단으로 변속해 70km 정도에서 4단으로 변속했다. 그 이상에서 변속해도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엔진 소리가 거슬리기 때문이다. 튜닝 후에는 80km까지도 다닐만 했다. 고속주행인 4단은 변화가 컸다. 현재 100km 정도로 운행 중이며 7000rpm으로 주행 중인데 순정의 경우 8000rpm, 레드존 직전까지 스로틀에 올려야 가능했던 수치였다. 여유가 생긴 것이다. 과속이라니 너는 명예로 달팽이가 아니다. 이론상 기어비가 커졌으니 저속에서는 힘이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평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오르막은 어떨까? 오르막길도 체감이 컸다. 경사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순정기어 대비 스로틀을 확실하게 더 감아주어야 했다. 내일은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모토 캠핑을 간다. 중량이 있을 경우 평지와 언덕에서의 출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언덕 위에는 초원 어린이집이 있었다. 초원은 평지에 있는 것이니 고원 어린이집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다. 잘했다.